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벤츠를 구입하려 했었던 여궁칭은 그만 나강도 같은 사기꾼들을 만나서 엄청 당했었는데 그 자무소에 있는 우리 조직원들을 모두 다 총동원 시켜라! 탈빈이라 전쟁이라 이것들아! 여쿵칭은 이 100% 투박한 깡패 건달 스타일이었었지만 그 밑에 친동생은 조금 냉정한 놈인데 형님의 형님의 먼저 화부터 푸시고 요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 조웨나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걔네 조직원 10명이 뭐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뒤에 서 있으면 이 대각이 수라도 맞추고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쿵칭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하지 말라. 너 어제 걔네 사는 꼬라지 못 봤니? 애들이 돈이 없어서 그 시끄먼끄먼 창고 같은 데서 맨날 삶은 돼지 대가리나 통째로 듣고 아이고 말도 말라야. 그러한 악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웬난이를 보고 우리 일 때문에 이 왕중천과 원수라도 지게 되면 어떡하니? 걔네 너무 불쌍하니 그냥 놔둬라. 네, 여쿵칭이 뜻은 그 불쌍한 놈들을 불러다가 이 큰형님들이 눈에 나서 더 힘들게 살아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러자 말입니다. 그래도 형님에 만약 우리 형제들이 도착해서 이 놈들을 작살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 경찰계통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웬난이 아무리 힘들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폭인데 이 경찰계통 쪽에 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여쿵칭 또한 잠깐 망설이는데 그들이 경찰계통 인맥은 잘해봤자 자무스에서나 먹히겠지 이 하빈에서 누가 알아봐 준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또 곰곰하게 생각해보던 여쿵칭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니다 아니야. 너 저번에 걔네가 옷을 입은 꼬라지를 못 봤었냐? 그 추운 날에 이 변변한 털 옷이 하나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퀴퀴한 냄새 나는 집에서 이 돼지귀나 오리 모가지를 뜯고 있잖냐? 그렇게 먹고 입는 것도 이 시원찮게 사는 놈들이 어디에 돈이 있어서 경찰 계통들과 뭐 관계 처리를 다 하겠냐? 아니 이 놈은 이 양심도 없는 놈이야? 응? 이 불쌍한 우리 웬난이 그냥 놔둬라! 네 저번 회에서 웬난 일당들은 그 놈들한테 너무나도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기에 불쌍하게까지 여긴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자무스의 부하들이 도착하려면 아직 5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고 배도 추출해지고 이 싸움도 식후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불쌍한 웬난이 저녁이나 제대로 먹었을라나? 혹시 이놈들이 또 그 삶은 돼지 귀를 뜯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이 따끈따끈한 밥이라도 사줘야지. 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네, 여쿵칭 이놈은 참으로 따뜻한 놈이었었는데 그러면 이때 쪼웨난 쪽은 어떠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은 또 그날도 돼지 족발이고 이 돼지 귀고 찐 음식들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오늘에는 좀 푸짐하게 많이 사와라. 어제 싸화고 야바고 저 두 돼지 같은 것들이 뭔 돼지고기를 저렇게도 처먹어 대는지 아니 저놈들이 20개나 다 해치웠지. 오늘에는 이 돼지 족발 한 50개에다가 돼지 대가리도 두 개 사온나? 아니면 뭐 아예 돼지 한 마리를 잡든가? 그렇게 툴툴대고 있는데 이 전화가 울리는데 왜? 여쿵칭이구나. 너 지금 어디야? 어? 잘 됐구나.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이 돼지 대가리를 뜯으려고 하는데 빨리 오라. 어? 그놈이 돼지 대가리요. 이 불쌍한 놈들을 보셨나요? 여쿵칭이 전화를 안 했으면 또 그 신누른 찐 돼지들을 뜯고 있겠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네 오늘에는 그 찐 요리가 별로 땡기지 않는다. 나오라 웬나나. 어? 우리 분위기 좋은 데로 가서 한잔 진하게 하자. 내가 쏠게. 그러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치고 있니? 여기는 내 나와 바리인데 네가 쏘기 왜 쏘냐? 뭐야 오늘 찐돼지 생각 없나? 그러면 뭐 우리 술집으로 가자. 내가 뒤를 봐주는 가게인데 아무리 많이 처먹어도 돈 안 내도 된다. 이러한 격이 떨어진 놈들 봤나요? 만약 평상시였더라면 또 뭐라고 하겠는데 그날따라 여쿵칭은 이 기분이 안 좋으니 말하기도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말입니다. 다들 약속 장소에 모였는데 어라? 웬나는 단번에 그 여쿵칭이 기분이 별로란 걸 눈치챘는데 왜냐면 그 형님 소리를 듣고 다니던 여쿵칭이 이 항상 우쭐우쭐하며 다니던 게 오늘은 풀이 싹 죽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 안 나오는 웃음을 겨우 억지로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였었는데 뭐야 친구야? 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 그러자 에?
영쿵칭은 왜 나니 그 초라한 꼬라지를 보고는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데 괜찮다 괜찮아 오늘 좀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다 자자 마셔보자 오늘 내가 거하게 한 잔 쏜다 그러자 네가 속이 뭘 쏘니 에? 이 남이 나와 말이 와서 너 자꾸 그러다가 또 내한테 얻어맞는다 아이 동시올리야 여기 제일 좋은 요리들을 이 종류별로 이 모두 다 올려라 알았나? 예 형님 내 이는 뚱샤올리 가게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짱주인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대체 뭐한데? 야들아 여기가 하얼빈이란 걸 잊지 마라 저의 남과 나 짱주인이 이름으로 해결 못할 일이란 게 없다 얘기해봐라 뭔데? 그러자 동생 영쿵주인이 이 입을 열려 하는데 영쿵칭이 또 막는 거였답니다 왜냐면 이놈은 진짜로 그 외난을 생각해서 그런 거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영쿵주인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쿵칭도 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고 얘기가 다 끝나자 외난아 괜찮다 응? 신경 쓰지 말라 내 그 자무수의 부하들을 이미 다 불렀다 응? 외난과 탕리창 등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곁에서 야바도 알아! 바바바바바 하고 아주 힘들게 웃어대는데 그러자 뭐지 이 상황은? 영쿵칭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데 이놈들은 실컷 웃어만 대네요? 여 외난이 이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입을 여는데 뭐여 거기까지 그 일이야 난 또 뭐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자 술이나 쭉 들이켜라 친구야 이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자 뭐? 너가 해결해? 너희 그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라 이놈아 이때까지만 해도 영쿵칭은 이 외난이 지금 술이 얼빤하게 되어서 허풍을 떨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알거지 같은 꼬라지들 보라고요 어떻게 그 자동차 판매 사장과 비기냐고요 하지만 이때 삘리리 삘리리 전화가 오는데 네 형님 우리들 30명이 이 아마도 2시간 뒤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영쿵칭이 불러온 자무스의 부하놈들이 전화 온 거였다고 합니다 알았다 내 한파 다 크게 해야 될 테니 이 너희네 호텔을 잡고 일찍이 쉬어라 에? 그러자 곁에서 이 외난이 듣고는 뭐야 네 형제들이 왔냐? 그러면 이 다들 오라고 해라 네 오늘 밤에 이 다 화끈하게 안배할게 어디까지 왔다니 그러자 영쿵칭은 아직 멀었다 우리 오늘 이만 마시자 내도 피곤한데 먼저 가서 자야겠다 에? 그러자 왜 나는 가길 어디 가니 우리 아지트로 가자 그쪽에 가서 또 한 잔 더 보충하고 자야지 가자 뭐? 그 돼지 우리 같은 데를 영쿵칭과 영쿵쥐는 이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데 하지만 왜?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니? 환경이 그 대호텔보다 못해서 그래니? 왜? 나를 맨즈를 알아주게 아니 알았다 가자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계속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다들 술집에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차량 곁에 이 완전 번뜩번뜩 빛이 나는 벤츠 한 대가 총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짱주인이 그쪽으로 걸어가더니 이 철컹하고 키를 여는데 이야 짱주인아 이게 네 차야? 영쿵칭은 이 화들짝 놀랐는데 이놈들이 맨날 그렇게 거지처럼 생활하면서도 벤츠가 있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러한 걸 이 전형적인 카푸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도 이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거의 다 대출을 껴안고 이 우쭐우쭐 거리는 놈 말입니다. 짱주인아, 이 차 얼마냐? 응? 뭐 대출을 얼마 해서 샀냐? 그러다 짱주인은 응? 대출을 해서 차를 사? 건달이? 짱주인은 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였었는데 이 깡패 건달이 뭔 돈을 주고 벤츠를 사냐? 어? 쪽팔리겠어리 여기 마우즈라고 전에 서판구역이 강바즈가 있었는데 그놈 걸 빼앗은 거다 뭐야? 돈을 주고 벤츠를 사면 쪽팔려? 그래서 이 벤츠를 지금 빼앗았다고 그것도 이 한계구역이 강바즈한테서? 비록 같은 건달이었었지만 이놈들이 세상은 이 완전 딴판인데 이 외난이 아지트에 도착하자 어이 악어야 뭐하니 거 가서 맥주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어제 먹다 남은 돼지 대가리 아직 남은 게 있지 냉큼 가져다가 술상 차려라 내 친구랑 한 잔 더 해야 되겠다 이유 아이구야 이 또 한 절반은 뜯어먹은 이 흉측한 몰골이 돼지 대가리가 술상 위로 척 오르는데 이 탕리창이 이 영쿵칭 쪽으로 엉덩이를 쓱 들더니 뿡 하는 이 방귀 소리와 함께 2차 술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바하바
하면서 그 돼지 대가리보다 더 섬뜩하게 생긴 야바도 이 술상에 슬슬 기어들어왔었고 이 사화도 헤헤거리면서 눌러앉는데 그렇게 또 새벽 2시까지 퍼마셔 됐었고 외난과 여콩침은 그대로 술상에 뻗어져서는 쿨쿨 잤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이튿날 이 여콩칭은 꿈에 뭔가 자신이 모가지를 꽉 내리누르자 캐캐거리면서 일어났었는데 네, 그 자신이 모가지를 지금 내리누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우의 난이 그 돼지 뒷다리 같은 종아리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무거운 종아리를 옮기자니 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끙끙대며 힘을 쓰고 있는데 또 갑자기 뿡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자신이 앞머리가 휙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저우의 난 이놈은 대놓고 그 여콩칭이 면상이 되고 방귀지 를 날리는 거였었는데 이거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며 일어나는데 네, 그 놈들이 잠자는 꼬라지는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사화의 그 몇 년 동안 씻지 않은 듯한 검은 바깥락은 야바이 입안에 들어가 있었고 야바이 놈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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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잠꼬대를 하면서 핥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것들과 다시 함께 술을 마시면 성을 가르겠다. 야야 외나나 일어나라. 어? 외나나 일본어 가봐야지 빨리. 그러죠. 몇 시야? 외나 일당들은 원래 해가 중천에까지 뜨기 전에는 안 일어나는 놈들이었었는데 야들아 다들 일어나라. 이제 일본어 가야지. 당리창아 당리창아 뭐하니 빨리 일어나라. 그 중에서도 이 당리창이 제일 일어나기 싫어하는 게으른 놈이었다고 합니다. 날 좀 내버려 둬라. 내 좀 더 자자. 니들끼리 가면 알더니 내가 없으면 뭐 진행이 알더니 내가 손을 쓰면 무조건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너희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네? 그러다 여콩칭은 멍해서 바라보는데 아니 어느 조직의 부하 놈들이 자신이 두목을 보고 이렇게도 막말하냐고. 그리고 이 자신이 일이 그렇게도 하찮은 자그마한 일인가? 그 여콩칭한테는 어젯밤에 잠도 안 오는 큰일인데 근데 이놈들한테는 그렇게도 일이 아닌 듯 해 보이는데 이어 야바야 그 당리창에 안 일어나면 쿡 한번 쑤셔줘봐라. 웬난이 얘기하자 아바 아바 아바바바 하면서 이놈이 돼지 대가리를 잘라내던 손칼을 잡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그걸 본 당기창이 발떠러 일어나는데 아, 알았다 이놈들아 내 더러워서 일어난다 더러워서 일어나 그 아바바 손 좀 그만해라. 그 전통 조폭인 여콩칭한테는 이 모든 게 다 한편이 영화를 보는 듯한데 그렇게 이 원수 같은 놈들을 겨우 다 깨워서는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여콩칭은 혼자서 생각하는데 이 촌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뒤에다가 세워서 이 대가리 수나 맞추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요. 그렇게 벤츠를 구입했었던 장소에 도착하니 그곳에 승합차가 5대나 서 있었고 안에서 30명이 건달들이 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따그호 따그호 이는 모두 다 여콩칭이 부하들이었었고 여콩칭이 척 다가가서 이 멋있게 지휘를 해대는데 저 안에 놈들 에? 다들 웬만한 놈들이 아니다 알았나? 정신들 다들 똑바로 차리고 에? 자 내 소개를 하지. 이는 내 하얼빈이 친구들이다. 웬나니 너? 여콩칭이 이 부하들한테 뒤에 있는 웬나 일당을 소개를 시켜주려 하는데 말입니다. 정작 그 웬나 일당들은 다들 담배질을 뻑뻑 해가면서 이 가게 안으로 우르르 쳐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콩칭은 웬나나? 그놈들이 웬만한 놈들이 아니다. 니네는 그냥 우리 뒤에서 이 대가리 수만 맞춰주면 돼. 웬나나? 하지만 왜 나는 뭐 듣는 채도 안 하고 문을 쾅 하고 걷어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게 안에는 저왜 난이 제일 앞에서 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었는데 이 그의 오른쪽에 야바가 그 겨우 남은 한쪽 눈알로서 이 아바 아바 하면서 두리번 구경을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왜 난이 왼쪽에서는 싸화가 헤에에 거리면서 들어가는데 형님의 숫자만 이 셋 둘 하나를 세셔. 그러면 내 곧바로 그놈 대가리 쏠게요. 헤헤헤헤. 그 뒤로 들어오는 짱쥔이고 탕리창이고 다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이 제일 뒤에서 이 여콩칭이 헐레벌떡거리면서 달려들어오자 웬난이 한마디 하는데 친구야 그 너희 형제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느라 하지 말래라. 어차피 뭐 쓸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다들 밖에서 그 담배나 한 대씩 빨고 계셔.
이게 아닌데? 야구공칭은 그 자신이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니 지금 어디 둥절해 하는데? 여기 사자 연아야, 어? 당장 튀어나오라! 확 다 불질러버리기 전에! 웬난 이 목소리는 별로 크지는 않았었지만 그 위압감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허, 이게 누구야? 그 어제 왔었던 자무스의 바보 멍청이들 아니야? 근데 뭐야? 오늘은 사람을 불렀어? 왕중청한테도 그 어제 10명이 대머리 판 놈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 밖으로까지 내다보던 왕중청은 얼씨구? 근데 요번엔 뭐야? 힘으로 안 되니까 인해 전술을 쓰겠다는 게 뭐야? 에? 뭘 이리 많이 끌고 왔어? 어제 많이 쫄리더냐? 사실 이때 쩌우엔난이 제일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왕중청은 쓰게도 안 보면서 여쿵 친구만 얘기하고 있는데 웬난이 워낙에 포동포동한 게 어려 보여서 그냥 여쿵칭이 쫄따구인 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에이, 니 지금 죽고 싶니? 응? 하지만 이 포동포동이가 죽은 명태 눈가리를 부릅뜨면서 윽박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어이어이어이어, 요것도 봐라 요거. 하하하하. 왕중천과 대머리 파 놈들은 다들 귀여워서 웃는데 요즘 이 어린 것들은 겁대가리가 없어서 문제라니까. 말하는 어투를 보니 이거 하얼빈 놈들 같아 보이는데 어이, 니 내 누긴지 아니? 내 떠올리의 왕중청이다 이놈들아. 띠! 내게 봐라, 니네 누구를 따르고 있는 어린 것들이야. 에? 너희네 대가리는 어떤 놈이기에 애들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다니. 내게 봐라, 니네 대가리가 누이야. 그러자 내가 우리 조직이 대가리다. 너 귀를 쫑긋 채우고 명심해서 들어라. 네, 난강 기차역에서 놀고 있는 쪼웬난이다 이놈아. 그러자 하차, 쪼웬난이, 쪼웬난이 뭐? 응? 쪼웬난? 예? 누구시라고요? 왕중성은 이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그 혹시 강바지들이 수학기였자? 뭐 생각을 더 할 계절도 없이 웬난이 귓바망이가 날아오는데 그래 내가 바로 그 쪼웬난이라고 이놈아. 그럼 내 멘트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웬난이는 무서운 기세로 귓바망이 두 대를 갈기더니 왕충청이 머리채를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왕충청은 직소리도 못 내고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뭔 상황이라니? 네, 이 제일 많이 놀란 거는 여쿵칭이었었는데 이렇게도 셌다고? 우리 쪼웬난이 할빈에서 이렇게도 셌다고? 이렇듯 1995년도에는 쪼웬난이 이름 석자만 돼도 다들 달달달달 떨어대며 직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 내 난강의 강바즈 쪼웬난이다. 어찌게 하게? 응? 함 해보게? 그러자 형님의 난강의 웬난 큰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휴, 저 정말로 몰라뵙었습니다요. 왕중청은 지금 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절주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 저게 어제 그 여쿵칭과는 이 완전히 하느냐 했었던 그 왕중청이 맞냐? 여쿵칭 일당은 다들 눈까지 막 비벼대면서 다시 봐도 네, 이 상황은 실화가 맞았다는데 이제껏 쓰인 놈들을 많이 봐왔었지만 이름 석자만으로도 이 정도로 찔 얻어대는 놈들을 언제 봤었겠습니까? 그렇게 귓바망이질 해대던 웬난은 이제 힘들었는지 척 앉아서는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는데 여기 여쿵칭은 내 친구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게? 응? 너절로 한번 얘기해봐라. 네. 그러자 왕중청은 환불해 드려야죠. 네, 형님의 곧바로 환불해 드려야죠. 제가 지금 즉시 은행으로 찾아가서 이 65만 위에 아니 80만 위엔을 찾아오겠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로 이분이 어르신과 이 형제 사이인 걸 몰랐습니다요. 야쿵칭 어르신, 왜 나 형님이 이름을 먼저 대셔야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해도 절대로 사기를 못 치죠 어르신. 아야야야야야, 이 정도로 먹힌다고? 우리 웬난이 이 할빈에서 이 정도로 먹혔다고? 그 시꺼먼 방구석에 모여들어서 돼지 대가리나 뜯어대고 있는 것들이 이 정도로 멘즈가 있었다고? 여쿵칭은 지금 흡사 뭔 영화를 보는 듯한데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그 80만 위에는 먼저 찾아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뭔 그리고? 영쿵칭은 이 웬난을 멍해 바라보는데 아니 65만 위엔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15만 위엔을 더 얹어서 받아내면 됐지 거기다가 또 뭔 그리고냐고. 하지만 이때 곁에서 사화가 헤헤헤헤거리며 걸어오는데 난거 사화는 셋둘 하나를 엄청 좋아한다. 난 거가 해라. 그러면 사화가 이놈 대가리를 깨 부숴줄게. 그
저놈은 그때가 시꺼멓게 낀 발가락을 이 손가락으로 막 후벼대서 냄새를 맡다가 또 그 손으로 돼지 족발을 잡아먹던 그놈이 아니야? 아니 저놈이 저렇게도 지독한 놈이었어? 하지마 일단 알아봐 알아봐봐봐봐 봐봐봐봐봐 곁에서 야바라 놈은 그 대머리 파 놈들을 쭉 한 줄로 세워놓고는 지금 삥을 뜯어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방구를 뿡뿡 끼면서 더럽게 처먹어대던 야바도 저렇게 쓴 놈이었어? 여궁층 일당들은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그냥 떡 벌리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나는 계속해서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한마디 하는데 돈 80만 위에는 너가 응당하게 배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쪼에 나니 직접 찾아왔는데 그만한 멘트는 또 따로 서야 될 게 아니니. 자 이러자 돈 80만 위엔에 플러스 벤츠 한 대 따로 더 해서 끝내자. 오케이? 저 밖에 세워둔 게 너의 벤츠지. 자 자동차 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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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을 더 받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벤츠까지 한 대 더 빼앗아낸다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여콩칭한테는 이 모든 게 그야말로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예? 형님의 저 벤츠는 제가 새 걸로 이 160만 위엔이나 주고 산 겁니다. 또한 이 구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것만 어떻게 좀 남겨주세요 형님의. 이러면 어떨까요? 저한테 이 토요타 크라운이 한 대 있는데 그걸 드릴게요. 형님 저 벤츠는 안 됩니다. 저 벤츠는 내 생명줄입니다. 뭐? 토요타 크라운? 그거 여콩칭이 지금 맨날 타고 다니는 오디백 차량보다도 이 한 단계 더 비싼 건데 근데 지금 그러한 고급 세단을 그냥 줄 테니 벤츠를 놔달라고? 여콩칭은 이제 넋이 다 나가서 이러한 표정으로 그 웬난을 봤다 왕중청을 봤다만 하는데 야 내 형제 여콩칭이 벤츠만 좋다잖아 이놈아. 아니 내 멘즈가 뭐 이 토요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사화야 내 셈을 세겠다 권총 준비해라. 예 사화는 헤헤 거리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두 손으로 권총을 꽉 잡고는 왕중청이 대가리라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잘 들어라 셋 둘!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네, 이 쪼웬난이 누굽니까? 이놈이 손에서 이제 몇 명이나 죽어나갔죠? 각 지역의 강바지도 다 이놈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요가 자동차 판매센터 사장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웬난은 여콩칭한테 15만 위엔을 더 얹어서 총 80만 위엔을 되찾아줬다고 하는데 여콩칭아! 그 벤츠도 니꺼 해라. 어?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러자 아닙니다. 난 그 저는 그냥 이 돈만 돌려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은 너무나도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뭐? 난 거라고? 형님이라고? 여콩칭 저놈이 왜 저러지? 뭘 잘못 처먹었나? 왜 나는 이 갑자기 싹싹해지면서 부랴부랴 떠나는 여콩칭을 보면서 갸우뚱해 하는데 여콩칭은 그제야 할빈에서의 쪼웬한 파워를 제대로 느꼈었고 그 뒤부터는 난거 즉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랑은 레벨부터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느낀 건데 네 이렇게 웬한 일당은 또 벤츠 한 대를 빼앗아 내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몰고 다니죠? 그건 바로 웬난도 아니고 당리창도 아니고 류쌍이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뭐 싸움에 참가도 하지 않은 류쌍이 이 벤츠를 갔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이제부터 류쌍은 그 서광국장이 차를 몰아주는 차량기사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데 서광은 이제 난강구역의 경찰국을 벗어나서 전체 하얼빈시 경찰국이 부국장으로 승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벤츠는 웬난 일당이 올린 승진 축하 선물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놈들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95년도에 그 160만 위엔짜리 최고급 벤츠를 선물로 떡하니 내놓다며 그러자 서광은 아예 류쌍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로 쓰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류쌍은 이 상류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층 정도 간부들이 차량을 운전해주면서 이 비서를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냐면 항상 서광국장이 최측근에서 보좌를 해주니 이 류쌍의 입김이 바로 그 서광국장이 입김을 대표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쪼웬나 일당이 뒷배경은 더더욱 빵빵해져서 이제 난강구역을 넘어서 전체 하얼빈시에서 다 먹히게 되었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자 외나 일당은 더더욱 무서울 게 없이 살판 치면서 그 하얼빈의 흑사회 바닥을 다시 한번 발칵 뒤집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